예.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이론이에요. 의사표시이론인데요. 자, 원래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거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end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조금 칸을 벌리겠습니다. and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면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니까 모든 게 다 반대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이거 end는 or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요. or 하자가 있던가 그래야 됩니다.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아까 하자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던 건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그래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면 일로 들어가겠죠. 여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그런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는 얘기죠. 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지가 해놓고 또 지가 원했던 대로 표시했는데 왜 하자 있다고 하느냐. 잘못된 의사결정하는데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도대체 뭐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외부에서 사기를 치거나 강박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두 가지를 정해놨는데 이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예요. 자,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110조만 있느냐? 아닙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107조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도 하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진의 표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비진의 표시라고도 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반 정도 얘기하는데 자 비진의 표시 그 다음에 108조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라고 해서 통정 허위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냥 착오라고 쓰는 거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이렇게 얘기하던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 이렇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비통착사강이다. 네,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요걸 한꺼번에 놓고서 요게 성립 요건을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겁니다. 얘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사표시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었으면 비진의 표시인 거예요. 표의자가 알고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조금 이따가 한번 따지기로 하고요. 그럼 108조는 어떻게 성립하느냐.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게 통정의 표시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짜고 했다라고 합니다. 짜고 했다의 의미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런 짓을 왜 했을까? 그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만 있으면 이건 통정의 표시라는 거죠.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사고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잖아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겁니다. 이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의사표시를 했고요. 의사표시는 일치했어요. 그런데 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느냐? 의사표시에 일치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을 왜 잘못했느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잘못된 의사결정대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자,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어요.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외부에서 강박행위를 하니까 겁먹어서 그랬다는 거죠. 겁먹어서는 뭐죠? 쫄아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립요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가 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사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망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기망행위예요. 침묵을 통해서도 기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의 의견 진술이나 의견 진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저 녀석이 혼란을 일으키겠지. 그러면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 모두 다 기망행위인데 이 기망행위를 한 자는 내가 기망을 하면 이 녀석이 아마 착각을 일으킬 것이고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망행위를 했어야 된다. 기망행위는 1단계, 2단계 여기까지 유도하려는 기망행위자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기망행위는 결국은 위법한 행위가 돼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 같은 거 분양하거나 물건 같은 거 팔면서 또는 물건 같은 거 광고하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그 허위 과장 광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위법성이 없는 기망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쪽에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상권이 제대로 확보가 돼서 대박이 나고 떼돈 벌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그런 정도는 그렇지 상가가 자꾸만 조성이 되다 보면 대규모 상단이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스스로 판단해야지 그 상가를 분양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말만 믿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쪼다로 취급받습니다. 이거는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거 있어요.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90년대 초중반에 백화점이 아주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세일을 했어요. 세일을 하는데 그 세일이 뭐 10만 원짜리 물건을 50% 세일한다 그럼 5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10만 원짜리 물건을 50% 세일합니다 라고 해놓고 가격표는 21만 원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가격보다 5천 원을 더 받아요. 그 더 받는 이유는 뭐예요? 광고비 뽑느냐고 5천 원을 더 받고 마치 50% 가격을 깎아서 파는 척 했던 거죠.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망이 다 위법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기망행위지만 위법성이 없는 기망행위 물건에 과장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장품 광고죠. 여성들 화장품 광고. 이거 대표적인 과장 광고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다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로서 즉 기망행위를 A라고 의사표시 유도하려고 기망했는데 진짜 A라고 표시까지 했더라. 그럼 이거에 의한 기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를 유도하려고 기망행위 했는데 여기는 B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은 잘 속는 사람도 있고 잘 속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보통 사람이면 속지 않을 일을 속아서 의사표시에서도 그 개인의 성품이 잘 속는 사람이면 그거는 기망을 당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이 있으려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 강포라고도 하고 강폭이라고도 합니다. 강포 또는 강폭이라고 하는데 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겠다, 크게 어떻게 손실을 끼치겠다라고는 해악을 고지하는 걸 강폭행이라고 합니다. 그 해악을 고지하니까 해악 고지에 의해서 공포심이 발생을 했고 이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 먼저 강폭행위를 했고 강폭행위 하는 놈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공포심을 일으켰을 테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2단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나중에 뭐가 설정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악을 고지한다.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위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했어요. 그 부정 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강박 행위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내차 뒤를 받은 운전자가 있대요. 내려서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 있다. 그 친구한테 너 같은 녀석은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요. 해약을 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겁이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는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 너 같은 녀석은 다시는 운전대 못 잡도록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끝내야지. 거기서 내 입을 막으려면 돈을 얼마 갖고 와야 되겠지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내 입을 막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했대죠. 이거는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법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해약의 고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했어야지. 각서에다가 서명 날인 하면서 내가 썼으니까 너도 빨리 좀 써라. 그리고 소리 몇번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쫄아갖고 그냥 썼다는 거죠. 이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게 아니에요. 빨리 안 쓰면 확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거지만 아, 좀 빨리 좀 써. 뭘 그렇게 꾸물거리냐. 근데 거기에 자기가 겁먹었다. 이것도 쪼다 같은 행위인 거지. 강박에 의한 행위가 아닙니다. 민법은 절대 쪼다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박과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사기와 강박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효과를 하나씩 볼게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묻지 말고 동기도 묻지 말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래입니다. 원칙이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원칙이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시 내용이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 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즉 표의자의 비진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무효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효고 이거는 무효다. 무효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라고 한다면 그럼 유효가 되려면 정반대니까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원칙이 유효다라고 하는 건 비진이 표시했어요. 내가 증여할 의사 없이 환심을 살라고 너 줄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고 있는 동안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는 동안 이 친구가 고마워 그러고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줄 생각이 없었어요. 가져갔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비진이임을 몰랐으니까 무조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죠. 갔다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대요. 그럼 그 제3자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비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걸 줄까? 그랬더니 야, 지 것도 아니고 이거 주면은 괜히 지 곤란하면서 주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장난치고 있어요. 일리 줘봐 임마. 그래서 줬다가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이 친구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오, 비진이 포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제3자에게 팔아먹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비진이로 증여하겠다. 증여하기로 했는데 이 비진이 표시임을 얘가 몰랐대죠. 그래, 선임 무과실이 되는 거예요. 선임 무과실이면 이거는 유효잖아요. 유효죠? 그렇습니다. 선임 무과실인 경우에는 이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유효란 얘기는 사람 권리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제3자 병과 거래했다? 그러면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효가 된다. 이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증여가. 이게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지만 얘가 들고 가서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답니다. 이땐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얘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권리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7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유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비진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진이로 받았다. 그리고 둘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 권리취득 못하지만 모르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진이 표시를 이 사람이 모르고 받았대요. 모르고 받았으면 선임무과실이니까 증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돼야 되죠.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쓸까요? 증여가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죠?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여가 유효가 되면 얘는 완전한 권리자가 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선악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비진이 표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107조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건에, 자, 요건에, 여기 있는 요건 그대로입니다. 굵은 글씨에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기. 1, 2, 3, 4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이 진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이는 자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 본심에 잠재되어 있어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 그걸 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나마 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못해서나마 이렇게라도 표시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표시다. 즉 이렇게 표시해야 내가 산다.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리하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했으면 아
그러면 최선대로 표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있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이는 뭐예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는 특정한 내용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판례는 첫 번째 있는 것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효과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란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자, 그럼 누가 입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칙이 유효다. 그래요. 원칙이 뭐예요? 유효죠. 그럼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 그럼 유효란 뜻이잖아요. 원칙이 유효니까요. 유효란 뜻이죠. 그러면 유효의 효과를 뒤집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왜 유효가 아니고 무효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누가 뭘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놔두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면 원칙적으로 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건 아무 조치 없이 놔두면 원칙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무효의 요건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래서 무효다라고 하는 건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거기까지 그 세 개를 좀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서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자, 그래요. 자,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직원들에게 일괄사직을 받아요. 일괄사직을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바로 또 재입사하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근로자 한 사람이 24년을 근무했다가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매년 받았던 퇴직금을 통장에 모아놓고 한 푼도 안 썼던 거예요. 안 쓰고 24년 만에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달라라고 회사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때 자 네가 그때 사직서 쓰고 그때 퇴직금도 받았는데 왜 이걸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했느냐라고 할 때 그 근로자가 그랬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사직서 써서 퇴직금 받고 다시 재입사하라고. 그래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써줬다. 그럼 나는 퇴직할 뜻이 없는데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써줬다. 비진의 표시였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써줬으니까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효죠. 그럼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한 번도 사직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진제를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비진의 표시기야 유효랍니다. 유효면 이 사람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 선이다 악이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어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가 되는 거고 다만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제3자가 스스로 야 나는 재수없어서 이런 건 싫어 안 가질래 라고 하면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나 그냥 가질래 몰라 몰라 라고 하면 제3자가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안 해놓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놓은 이유가 제3자가 선택하는 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니까 되돌려가 그럼 되돌려와야 된다는 얘기고 제3자가 난 그냥 소유권 취득할래 그럼 제3자 소유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을 한번 적어볼 텐데요.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은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신분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 거고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효 확정입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진위가 뭐냐를 따져야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 통정호의 표시 이런 거 다 따질 거 없이 무조건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혼인했답니다. 무효입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혼인한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비진위로 했으면 이건 무조건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또 공법행위가 있어요. 공법상 행위. 이 공법상 행위는 행정행위하고 소송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행정행위하고 소송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공법상 행위 중에서 행정행위, 소송행위에도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 같은 경우 건축 허가를 내줬대요. 15층짜리까지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그래서 15층까지 지었죠. 15층까지 지었는데 느닷없이 야야 15층 건축 허가 착오다 야 그거 13층으로 잘라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또 행정행위 중에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에서 국가기관에다가 공무원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 개인의 공법상 행위예요. 이 공무원의 개인의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착오를 이유로 또는 비진위 표시로 사직서를 냈어도 표시한 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한번 사직서 내면 그냥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요. 단체적 거래 행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단체적 거래 행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주식 인수 청약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사자 주문했대요. 아침에 일찌감치 주식 사자 주문했다가 오후 2시쯤 보니까 200개 샀는데 100개는 떨어지고 있고 100개는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럼 100개는 떨어질지 몰랐잖아. 착오잖아요. 떨어질지 모르고 했으니까 착오다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하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단체적 거래 행위와 같은 주식 인수 청약은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 이 말하고 또 들어가는 게 정형적 거래 행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형적 거래 행위는 거래 형태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같은 행위는 어음, 수표 이런 거 발행하는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얘도 언제나 표시한 대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107조 내지 110조의 공통점입니다.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서 이 선의의 제3자,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3자는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3자 선임이면 되는 거야. 선임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라 제3자는 선임은 충분하다.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선이냐 아니냐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자가 선의가 추정이 된다. 제3자 스스로 나 선입니다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3자는 선임은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오는 과정에 이거는 다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80페이지 보시면 비진위 표시도 비통착사강 중에 하나니까
자, 상대방이 진의 아닌 의사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가면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진다. 왜냐하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무슨 무슨 사실이 추정이 된다 그러면 추정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해서 추정의 사전적인 법률 용어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바로 깨지는 어떤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시험과 관련돼서 추정은 그래요. 혹시 소송이 돼도 추정받는 자는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할 때 내가 A에 대해서 추정받는다. 그럼 내가 A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A라고 A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입증해야 그 추정의 효력이 깨지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비진의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 이게 적용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비진의로 했을 때는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보겠습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가족법상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7조 적용하지 않는 거죠?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고, 어음행위나 주식인수청약과 같은 엄격한 요식행위,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도 적용이 없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유효다. 유효로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갖고 정리하는 거예요.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고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고 공법행위, 공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행정행위, 소송행위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로 확정되어 있다. 단체적 거래행위라고도 나오고 주식인수청약이라고도 나와 정형적 거래행위라고도 나오고 어음 수표 발행하는 행위라고도 나와요. 그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로 확정돼 있다.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 넘겨보시면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판례가 나오고 문제가 하나 나오죠. 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안 풀고 다음 과정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통종호의 표시가 나와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왜 무효로 하느냐. 여기 보니까 혼자서 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유효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였잖아요. 근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여기는 둘이 짜고 했다면서요.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인데 여기는 알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통 통정호의 표시는 가장행위로 많이 나타나요. 가장매매, 가장행위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는데 자, 갑이 을과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했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거야. 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등기를 얘한테 이전해 주는데 이게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장행위로서 매매죠. 가짜 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매매, 가장 행위로서 임대차 했다. 그럼 이걸 가장 임대차, 가장 행위로서 저당권 설정해줬다. 가장 저당권 설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짜 행위예요. 주로 이런 행위는 왜 하냐면, 자, A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 A가 여기다가 강제 집행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어요. 근데 채권자 A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자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잊어버려요. 그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가족들하고 다 쫓겨나게 되니까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야 이건 내 건데 네 이름으로 잠깐 좀 하자. 그럼 얘 이름으로 하는 방법은 매매하는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진짜 매매한 게 아니라 가짜로 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고 등기만 을 이름으로 해놓은 거죠. 제가 이 앞 시간에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외부에다가 표시하는 기능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공시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 가장행위 무효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체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종의 표시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통종의 표시라 하면, 예, 통종에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 예,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그거 줄쳐놓으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행위 중에서 은닉행위라는 게 있어요. 은닉행위는 뭔가 숨기는 행위를 은닉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신탁행위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신탁행위인데, 자, 이거하고 은닉행위는, 가장행위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는 건데, 그럼 은닉행위는 뭐냐? 은닉행위는 갑이 을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매매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소유권 등기에서 요거 요거 지우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죠. 근데 매매는 없었던 겁니다. 이건 가장매매예요. 증여가 있었죠. 그래서 얘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을 증여로 취득한 거예요.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가장매매지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했잖아요. 을 이름은 을이 소유자로 돼 있죠. 근데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지만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해서 이 등기 자체는 유효로 보는 겁니다. 등기라고 하는 건 자꾸 말씀드리지만 실체 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기능만 해요. 다른 기능은 없어요, 등기는. 그래서 실체 권리가, 원인이 어떻게 됐든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면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여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고 등기도 무효 등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등기가 유효 등기고 원인만, 매매에서 증여로 원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은닉행위다라고 해요. 그렇죠. 매매로서 증여를 은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은닉행위는, 은닉행위인데 넘겨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은닉행위는 유효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점에서 통종의 표시와는 다르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 나오는데 신탁행위 우리 지난날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어요. 세 번째 줄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줄치고 왔습니다. 그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요거 하나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하고요. 사해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사해행위인데 조금 아까 여기서 봤듯이 갑이 여기다가 강제집행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얘가 매매도 안 했으면서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거든요. 갑이 을과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오직 하나, A가 강제집행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을에게 소유권을 주고자 또는 사용권을 주고자 해서 했던 행위도 아니에요. 다만 채권자 A가 갑의 주택에다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쫓겨날까 봐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야. A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다. 이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해행위는요, A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해행위요. 자, 그래서 거기는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채무자의, 이처럼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을 보시면요. 일단은 허위표시가 성립하면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허위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된다. 자, 그걸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하죠. 자, 여기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존재하고 오른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야 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알아야 되고 4번에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쪽 가로 5번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효과는요, 여태까지 봤습니다. 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에 기한 급부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 같으면 돌려달라고 할수 없거든요. 근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나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 같으면 돌려받을 수 없지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반환 청구나 또는 말소 등기 청구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고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 자, 이것도 법률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갑하고 을이 통정허위 표시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는데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을이 다시 병에게 이전해줬고 병이 선의인 경우에 이 사람은 권리 취득했죠. 그럼 얘가 완전한 권리자가 됐으니까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도 없고 모를 필요도 없어요. 선악불문하고 얘는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 전득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과, 통정허위 표시 부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 보시니까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 이 전득자는 전득시의 악이더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한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선의의 제3자의 의미는 선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여기서 제3자 예를 따질 때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사자를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사자의 포괄승계인도 빼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포괄승계인은 상속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셔도 돼요. 그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3자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나하고 너 빼고 나머지는 다 제3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요거보다 더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당사자 빼고, 그렇죠? 둘이 허위 표시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제3자 따지는 건 다음 과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의미는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예.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번, 세 번째 줄 뒷부분부터 허위 표시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기화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의의 제3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관계는 잘못된 법률관계, 가짜 법률관계인데 이게 진짜인 것으로 믿고 법률행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제3자 따지는 거 요거도 우리 다음 과정에 할게요. 그리고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철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허위 표시가 있었는데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허위 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가 권리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해버린다고요? 철회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야 A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내 집 좀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라고 했더니 을이 그러자 라고 했는데 을이 제3자에게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접한 갑이 야야야야 없던 걸로 하자 라고 해서 회수해 오는 걸 철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철회하려면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철회했어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되고 난다면 철회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적용범위 여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통정호의 표시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둘이 통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줄에 뒷부분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착오가 나오죠.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것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이긴 한데 요거는 두 개는 무효에 관한 내용이고 요거는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백구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